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새 4명이 급증해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감염된 여섯 번째 환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첫 3차 감염입니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여섯 번째 확진자의 딸이 조사로 있는 충남 태안의 어린이집이 후원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과 식당도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1차 전세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우리 교민 368명 가운데 18명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이 탈 추가 전세기는 오늘 밤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새 2천 명이 늘어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에서는 4차 감염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등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41%로 조국 사태 수준으로 하락했고 민주당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4%까지 추락했습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공장 보일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400m 떨어진 건물 창문이 깨질 만큼 위력이 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번호를 쫓아가기 벅찰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새 4명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특히 우한에 간 적 없는 2차 감염 확진자가 처음 발생된 지 단 하루 만에 3차 감염자까지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여성 확진자, 20대와 60대 확진자, 지방 거주 확진자도 오늘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바이러스 소식 저희가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은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8번째 확진자는 62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지난 23일 귀국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기존 환자와 접촉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겁니다. 한 명은 다섯 번째 확진자의 지인이고 두 명은 여섯 번째 환자의 가족들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세 명이 누구인지, 어디를 다니면서 누구를 접촉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환자의 가족은 국내 첫 3차 감염 사례여서 검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가 4명이나 추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로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의심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한 확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조기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별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추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3차 감염자가 나온 건 중국 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우한에 다녀온 세 번째 확진자가 함께 밥을 먹으며 여섯 번째 확진자에게 퍼뜨렸고 다시 가족 두 명에게 퍼졌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나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지혜 기자입니다. 시작은 54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 한일관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나흘 뒤 이 남성은 세 번째 확진자가 됐고 어제 친구도 여섯 번째 감염자로 확진됐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는 다시 가족 두 명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렸습니다. 3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세 번째 환자가 접촉한 인원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질병관리본부는 7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세 번째 환자가 말을 바꾸면서 95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는 당초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가 뒤늦게 포함된 겁니다. 여섯 번째 환자가 다시 가족 두 명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서 슈퍼전파자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슈퍼전파자는 전파력이 강력해 수십 명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감염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슈퍼전파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3번 환자로 인해서 생기는 그 2차 감염자는 한 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슈퍼전파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차 감염이 확인된 만큼 기존 방역 대책의 한계도 뚜렷해졌습니다. 사망률이 높으면서
인플루엔자의 특징을 가진 그런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을 제외하고 3차 감염자가 나온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수도권을 넘어 전북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여성인데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바람에 격리 조치를 하는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식당과 마트를 자유롭게 오간 사실이 확인돼 지역사회가 초비상입니다. 계속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여덟 번째 확진자인 52살 한국인 여성은 현재 용강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23일 밤 중국 칭다오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일곱 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나머지 승객들의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당국의 대응은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지난 25일 군산으로 내려온 뒤 줄곧 감기 증상을 보였고 사흘 뒤 군산의료원에 격리까지 됐지만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웠고 1차 검사 음성으로 해서 충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배제가 됐다는 판단하에 지역사회에 복귀를 했고요. 하지만 좀처럼 차도가 없자 이틀 뒤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뒤늦게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이렇게 가서 CT상에서 폐렴 소유견이 보였기 때문에 2차 검사가 합당하겠다. 그래서 오늘 확진 결과가 나왔고요. 이 사이 여성은 군산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북도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여성이 들린 식당과 마트에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격리 조치 탓에 접촉자 수만 늘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중국 우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3차 감염뿐만 아니라 4차 감염 사례까지 알려졌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숨져 있고 아버지가 격리된 사이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숨지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이어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이 남성을 수습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외신은 중국 보건당국에 6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을 질문했지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중국 전체의 75%에 달합니다. 또 가족 전체가 전염됐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한시 진인탄병원 의료진은 일부 환자들에게 4차 감염이 있었다는 논문도 게재했습니다. 우한 바로 옆에 위치한 황강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가 격리된 사이 홀로 남겨진 뇌성마비 아들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고 보건당국 책임자는 전염병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해 해임됐습니다. 황강 등 인근 도시에선 제2의 우한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한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확진자가 벌써 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체포되는 흉흉한 모습들도 전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쇼핑몰. 한 여성이 공안들에게 체포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자 중국 공안은 순찰을 하며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아예 지하철에서 끌어내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에선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 사이 2,000명 가까이 늘며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감염병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은 생수통을 쓰거나 비닐로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잇따르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sort of damage this virus could do if it were to spread in a country with a weaker health system. 비상사태 선포는 이번이 여섯 번째지만 교역과 이동 제한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국내 확진자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안의 작은 어린이집이 폐쇄됐습니다. 6번 확진자와 설을 함께 보낸 딸이 이곳의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딸은 아직 확진자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후 이틀이나 아이들을 돌봐서 동네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 내부 모습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설 연휴 기간 이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딸과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버지와 밀접 접촉한 딸은 이후 28일부터 사흘간 원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이 기간 어린이집에 나온 영유아는 29명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역성이 약하니까 애들은. 아이들은 청량지역인데 확산될지도 모르니까 방역이라든가 좀 예방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딸 부부는 자택에 격리됐고 어린이집은 바이러스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확진자가 가족 두 명에게 3차 감염을 일으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딸과 사이에 대해 보건당국에 조기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무증상 상태에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되겠죠. 어린이집하고 남편분이 있던 곳은 방역조치를 끝냈고요. 태안군은 야외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터미널 등의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까지 불똥이 튀게 된 6번 확진자의 감염은 3번 확진자와의 식사자리에서 이뤄졌죠. 강남의 한일관에서 불고기를 함께 먹었는데 처음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자신의 친구인 여섯 번째 확진자를 만난 건 지난 22일 저녁입니다. 다른 일행 한 명과 함께 서울 강남의 한일관이라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 드셨고요. 그다음에 된장찌개, 공깃밥 드셨고, 당면 사리, 그다음에 만두 사리, 똥 드신 게 10만 8천 원이네요. 이들은 폭 1m가 채 안 되는 사각 테이블에 둘러앉아 1시간 반가량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 간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사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찬반찬을 부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바이러스가 그 반찬에 살아있고 6분 환자분이 먹으면서 입안에 점막이나 이런 데서 들어갈 가능성도 하지만 보건당국은 여섯 번째 확진자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외출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도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던 겁니다. 이제 2차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6번 환자의 그 접촉의 강도를 저희가 재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일상 접촉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정확한 동선조차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까지 나섰습니다. 3번 확진자는 지난 24일 금요일이죠. 14시경 고양시 소재 본죽 정말산점에 들렀다가 16시경 스타벅스 일산 식사점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건당국의 부실한 대응이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도 논란입니다. 확진자로 분류되기 전 성신여대 CGV에서 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함께 영화를 본 지인 여성이 감염됐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은 이번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관은 일단 임시 휴업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0층부터 12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영화관 곳곳에는 긴급 방역으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영화관입니다. 감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영화관은 이번 주말까지 영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통보받은 건 어젯밤 8시쯤. 10시부터 상영을 중단하고 긴급 방역 작업이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인 다섯 번째 확진자는 지난 24일 입국한 뒤 다음 날인 25일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지인인 20대 여성과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건 입국 후 이틀이 지난 26일. 입국 6일 만인 어제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섯 번째 확진자와 영화를 같이 본 여성 한 명도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대 영화를 본 관객의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다섯 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관에 방문했다며 영화관 내 접촉자 공개 여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처음 생긴 현상이어서 데이터가 더 쌓일 때까지는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전파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학부모 불안이 커지면서 인근에 있는 해화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해화유치원이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영화관, 식당, 도심 언제 어디서 확진자를 만나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국민들은 당연히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지 않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어젯밤부터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건강관리과가 작성한 문건에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신상과 이동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확진자 이름과 거주 지역은 물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가 방문한 장소도 적혀 있습니다. 유출됐다는 것만 알지 뭐 어느 경로로 해서 그런 거는 전달받지도 않았고. 경남 양산에서 의심 환자로 지목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20대 중국인 여성 역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문서가 온라인에 퍼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잇따라 공개되자 공공기관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검역당국은 문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하루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오늘 따져볼 게 많습니다.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2차 감염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속도인데요. 이 4차까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2차와 3차 감염이 확인이 됐다는 것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현재 발생 상황을 보시면은요, 1차 감염자인 세 번째 확진자가 사흘 동안 95명을 접촉했고, 그중 한 명인 여섯 번째 확진자가 2차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이 2차 감염자가 만난 사람 중에 두 명이 3차 감염자로 확진이 된 건데요. 전파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접촉자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차 감염자가 아니라도 그냥 확진자만 봐도 이틀간에 안 나오더니 어제 오늘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잠복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3차 감염 사례를 보시면은요, 1차 감염자와 2차 감염자가 함께 식사를 한 지 9일 만에 3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오기까지 한 사람당 닷새가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더 신속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사스와 메르스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체감은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전 세계 첫 한 달 확진자는 3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한 달 만에 1만 명에 이를 정도인데요. 확진자 수만 봐도 두 배 이상 빠릅니다. 3차 감염이 나온 게 중국 외에는 한국이 처음이라면서요. 2차, 3차를 못 막은 건 이게 방역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정확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그 성신여대, CGV 성신여대점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섯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임시 휴업에 들어갔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영화관 방문 사실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건데요. 확진자가 영화를 본 시간, 상영관을 알려야 그 시간대 방문자들이 스스로의 증상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가 늦어지면서 온라인에서 확진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거짓 정보까지 떠돌면서 국민들은 어떤 걸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성별로 보면 우리나라도 중국도 남성 환자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남성이 더 잘 전염이 되나요? 그 중국의 연구진이 의학저널에 연구 결과를 게재를 했는데요. 중국 감염자 99명을 조사해봤더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7대 3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의 X염색체와 성호르몬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우리나라도 성별이 확인된 확진자 8명 중에 남성이 6명, 여성이 2명입니다. 우리 통계도 중국 연구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이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 시청자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이송된 중국 우한 교민 소식 전해드립니다. 탑승객 368명 중 18명이 감염이 의심돼 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중 6명은 발열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확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활주로 위로 하늘색 동체의 비행기가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중국 우한공항에서 우리 교민 368명을 태우고 출발한 전세기입니다. 잠실이 출입구와 연결된 탑승 트랙으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도착 뒤 검역을 마친 교민들은 대기하던 미니버스에 나눠 타고 각각 아산과 진천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미니버스에 탄 교민은 모두 350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8명은 미니버스가 아닌 구급차에 탔습니다.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4명은 중앙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문진 과정에서 복통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다고 자진신고한 12명과 한국 도착 뒤 검역 과정에서 체온이 37.5도를 넘은 6명에 대해 병원 이송과 격리 조치가 취해진 겁니다. 앞서 우한공항에서 진행된 중국 측 검역 과정에서도 교민 한 명에게서 고열 증상이 나타나 전세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N95 마스크를 끼고 그다음에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는 발열이 조금 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기를 운항한 대한항공 측은 유증상 교민들은 객실 앞쪽 1등석으로 좌석을 배정해 나머지 교민들과 공간을 구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으로 옮겨진 교민들의 증상을 관찰하며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증상이 없는 우한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시설에 격리돼 있지요. 이 교민들이 증상이 없다고 해도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어제까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오늘 교민은 잘 들어갔습니까? 네, 교민들은 오후 1시쯤 이곳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나뉘어 도착했는데요. 조금 전 보건당국이 나눠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새벽에 출발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잠을 청한 교민도 있는 것으로. 네, 교민들은 경찰 버스편으로 도착했는데요. 경찰은 주민 반발에 대비해 차벽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격리시설 설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임의대로 바꾸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어쨌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걸 참 마음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지금 우리 현실에 닥쳐 있는 상황은 요새 흔한 말로 난감한입니다. 또 교민도 우리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대등식 차원에서 처음부터 저희가 우한 교민들이 입국을 반대했던 부분 아닙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빨리 치유를 하고 나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많은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기는 교민들이 학생으로다가 그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진천 군민들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격리 수용을 반대하며 내건 현수막도 지금은 모두 철거됐는데요. SNS에는 아산 시민이 우리는 아산이다라는 영문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또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 공포에 떨었을 교민들을 따뜻하게 환영하자는 응원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영상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이러스 진원지에서 벗어나 오늘 전세기를 타고 고국 땅을 밟은 한 우한 교민은 한국 하늘이 예뻤다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쁘다는 거죠. 13시간의 귀국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더 감격이 컸다는데요. 그들이 담은 생생한 귀국 영상을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녘 교민들을 태운 차량이 우한 시내로 들어섭니다. 지난 23일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 거리는 인기척을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차가 없어서 차가 미신 곳이 같아요. 오후 8시 40분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집결 지점. 교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버스에 올라 띄엄띄엄 앉습니다. 인원수를 점검할 때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을 막으려고 이동 중에 가급적 말을 하지 않기로 교민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다시 공항으로 향하는 길, 오가는 차 없는 텅 빈 도로에 구급차 한 대가 스쳐갑니다. 드디어 우한 테너공항.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버스기사가 짐을 꺼냅니다. 탑승할 때까지 유일한 먹거리인 생수와 과자가 전달됩니다. 상점마저 모두 문을 닫은 적막한 공항에서 교민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무거운 침묵 속에 탑승 수속을 기다립니다. 본격적인 검역 절차가 시작된 건 새벽 3시쯤. 노란 방호복을 입은 중국 측 관계자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 교민들의 체온 측정과 수함을 검사를 합니다. 전세기에 오르기 직전 이번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검역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썼던 마스크는 모두 버리고 새 마스크로 갈았습니다. 오전 4시 40분 전세기에서 교민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방호복을 입은 승무원들입니다. 교민들은 승무원이 안내해준 자리에 마스크를 쓴 채로 앉아서 비행기가 뜨기를 기다립니다. 우한에서 이륙한 지 2시간 만에 전세기는 김포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하늘이 이뻤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한 집에서 김포공항까지의 13시간의 여정. 침묵 속에 맘졸인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공항부터 교민들을 격리시설까지 태워온 버스 운전자들은 경찰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뿔이 났습니다. 2시간 넘게 밀폐된 버스 속에서 우한 교민과 함께 있었는데 집에서 알아서 쉬라는 지침을 받은 겁니다. 경찰청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세계 착륙을 앞둔 새벽 시간, 우한 교민들을 태울 미니버스들이 줄지어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은 전국 36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밀폐된 버스 속에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방역복으로 온몸을 감싸고 고글과 마스크, 장갑까지 착용했습니다. 진천으로 향하는 버스 가운데 한 대가 경기 안성을 지나던 중 고속도로에서 엔진 과열로 멈춰서 교민 20명 정도가 예비버스로 옮겨 타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수송 임무를 마친 경찰관들은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일 추가 수송 작전까지 마쳐야 14일간 휴가를 받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데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게 조치입니다. 작전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감염 뒤에 있는 상태에서 자가격리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가족의 집에 가면 애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냐는 얘기야. 뭐 같이 대기를 시키든지. 와이프도 걱정하고 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갈 때 옷을 바지랑 위에 옷을 새로 사서 그걸 입고 들어오래요. 작전 투입에 지원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냥 막 그냥 목숨을 담보해서 가져가잖아요. 목숨을 소화를 왜 경찰이 안고 있네. 이런 가운데 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가 작전에 투입된 경찰관은 휴무를 하되 이상이 없을 경우 출근하면 된다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일선 경찰관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뒤늦게 집이 아닌 별도 숙식 장소를 희망할 경우 최대 2주 동안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2주 동안 격리시설에 머물게 된 우한 교민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한 교민이 숙소 곳곳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저희 채널A에 보내왔습니다. 황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숙소 입구에 우한 교민의 입국을 환영한다는 팻말이 서 있습니다. 맞은편으로는 교민들이 마실 생수가 쌓여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교민들은 커다란 짐가방에 몸을 의지한 채 숙소 배정을 기다립니다. 긴 복도를 따라 양 옆으로는 교민들이 머물 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각 방에는 변기와 세면대, 샤워 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딸려 있고 침대 옆으로 생수를 비롯한 생필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책과 신문이 놓인 책상과 TV도 눈에 들어옵니다. 의료진이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방역조치와 의료적 지원이 실시가 됩니다. 14일 동안은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고 1인 1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장애인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하루에 두 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 상담사도 상주합니다. 교민들을 철저하게 격리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공기 감염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격리 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을 보이면 즉시 국가병상으로 옮겨지고 증상이 없으면 보건 교육을 받은 뒤 귀가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2003년 사스 사태 때 베이징은 일주일 만에 대형 격리병원을 지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자 그 병원을 다시 개조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상황 오늘도 권호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샤오탕산 병원. 1,50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세웠던 병원을 긴급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사망자가 발생한 베이징시는 현 상황이 외부에서 환자가 유입되는 시기에서 내부 확산기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도 마스크 등 위생용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일단 많이 부족하고요. 저도 이거라도 받아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온 거고요. 일단 약도 약국의 모든 약들이 소독약도 없고 다 떨어졌어요. 베이징 한인회는 우리 정부가 보낸 마스크 15,000여 개를 교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1차적으로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왔는데 정말 수량이 너무 적어서 쉽게 많은 양을 배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징에는 춘절 연휴를 마친 시민들이 복귀하고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아예 외부에 머물렀던 주민들의 출입을 막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전 세계로 교민을 데려온 일본도 비상입니다.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한에서 들어온 일본인들이 2인 1실을 쓰다 확진자가 된 경우도 생겨서 철저한 격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오늘까지 우한에서 입국한 일본인은 565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호텔에서 2인 1실로 머물다 2명이 무증상 환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초비상입니다. 무症状의 사람이 随分 감염을 시켰다는 것은 SARS との 최대의 차이ですから, これから 대책을 打った方が. 일본 정부는 호텔에 머물렀던 일부 입국자들을 이곳 경찰대 등으로 분산시킨 뒤에 1인 1실로 바꿨습니다. 아울러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인 2주 동안은 숙소에 머물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추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위대 수송 여객선인 하쿠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의 접촉을 차단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일본은 내일부터 감염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자であることが 확인되지ない 場合だとも 入国管理を強化するべく その運用について速やかに検討します。 이런 가운데 오늘 입국자 중 일부는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비상이고 우리도 여기저기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죠. 이 와중에 유럽 해외 연수를 떠난 시도의회 의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 확진자가 생기면 귀국하겠다는 기가 막힌 말도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 시의회 의장실을 찾았지만 박인영 의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 의장의 오늘 공식 일정은 의정 활동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가셨어요? 네. 박 의장이 외부 일정 때문에 나갔다고 둘러대던 비서진. 결국 해외 연수를 갔다고 실토합니다. 박 의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소속 의장 6명은 그제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행선지는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 인원이 공개된 날,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국가를 연구하겠다고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도 해외 연수 사실은 비공개에 붙여졌습니다. 세금을 들여가는 연수인데도 일정표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혹시 뭐 오늘 일정이나 내일 일정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오늘 일정, 내일 일정은 없습니다. 5월 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월 정례 회의와 4월 총선들을 감안해 연수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만 가슴 조이게 해놓고 해외 연수 간다는 것을 시점으로 관찰할 때 보거든요. 시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협의회 측은 각국 도시 관계자들과 면담이 잡혀 있어 연수를 취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다양한 신종 코로나 관련 영상 사진들, 뭐가 진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짐을 한가득 든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트위터에선 중국 우한시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몰래 빠져나가는 영상이라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출처를 찾아보니 2018년 12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이미 올라온 영상이었는데요. 원글에는 봄철 직전 일을 하러 온 베트남 농민공들로 보인다며 밀입국을 엄하게 다뤄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밀입국 영상이 우한시 탈출로 탈바꿈에 퍼진 건데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는 이 영상 게시자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我不是关心这个事情是不是真的，因为我关心的是，因为我传这个东西的时候，我想的是这个事情它的象征意义，它的象征意义。 문제는 이런 가짜 게시물이 국내에도 퍼진다는 건데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선 태국은 공항에서 중국인 감염자를 곧바로 돌려보낸다며 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사진을 확대해보니 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창사 황화국제공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창사공항에서 패스트 방역 훈련을 하는 사진이었던 건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비슷한 사진이 올라왔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들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부분인 만큼 맹신은 금물입니다. 이외에도 확인이 필요한 신종 코로나 관련 속설이나 사진 등은 저희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경기 양주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우현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파편들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주변 건물에서도 충격이 느껴질 만큼 엄청난 폭발에 깜짝 놀란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폭발 충격에 잠시 색깔이 변한 CCTV 화면에는 공사장 물품이 스스로 굴러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 낮 11시 반쯤.
이 사고로 공장 건물 6동이 파손되고 곳곳에 뼈대만 남았습니다. 폭발 당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과 나이지리아 출신 근로자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3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인근 하천에 2m가 넘는 대형 보일러 파편이 떨어져 있는데요. 폭발 충격으로 사고 지점에서 이곳까지 50m 정도 날아왔습니다. 인근 공장만이 아니라 수백 미터 떨어진 건물에 있는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밖까지 이제 그게 날라왔어요. 파편이 큰 게 그래서 엄청 놀랐죠. 이제 목욕탕에 타이로가 떨어지고 천장에 등이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소방과 경찰은 공장에 있는 보일러를 작동하던 중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 스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공장 동과 인근의 건물이 파괴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내 목표는 강남의 빌딩을 사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오늘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고된 재산 내역을 보면 정 교수의 재산은 4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공개했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펀드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내 목표는 강남에 빌딩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근거로 고액 수익률을 노린 직접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목표와 달리 조 전 장관 부부의 재산은 최근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 당시 재산은 53억 4,895만 원으로 재작년 말 신고한 재산보다 1억 2,8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은 1억 2천여만 원 올랐지만 변호사 수임료,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예금이 2억 5천여만 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의 예금은 늘었지만 18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정경심 교수의 예금액이 4억 2천만 원가량 크게 감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가볼까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 2차 감염자가 보건소에 근무했던 게 맞나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이 대표가 착각했다 이렇게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발 가짜뉴스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좀 다르다는 표현이 우리는 37.9도인데 38.9도입니다. 38.9도면 엄청난 고열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열 기준은 37.5도 이상이고 중국은 37.3도 이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혼선을 부추긴 겁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국무총리는 다른 데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격리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도 배석했습니다. 현재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오늘 발표한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로 설 전주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도 딱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는 겁니다. 바로 호남 30대 여성입니다. 여성과 3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면 민주당 영입인사 원종원 씨의 데이트 폭력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 영향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자유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무당층이 크게 늘었는데 이들의 마음을 얻는 게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네, 바이러스 확산 이게 총선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 포기를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요. 김 전 대변인이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검찰의 반발을 샀고 자신은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우다 몰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연하게 버티는 모습에 자신도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저 글을 보면 자신과 조국 전 장관이 같은 처지니까 당이 조 전 장관처럼 자신도 보호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다음 주 월요일 최종 후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총선 출마가 무산됩니다. 그걸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에게 구명 요청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 전 대변인은 사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당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 상가 투자로 1년 5개월 만에 약 8억 8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 올렸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모두 자신이 까칠한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신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여권 지지자들의 마음의 빛 이걸 활용하려는 전략일까요? 네, 다분히 그런 전략이 엿보입니다. 어제 검찰에 출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따끔한 이 훈계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당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네, 제가 검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2위에 올랐어요. 네,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2위를 나타냈는데 중도 성향에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의 촌평이 흥미롭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실제 대통령이 되면 다 죽음을 맞게 될 테니 얌전히 조사받고 깨끗이 처벌받아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대선주자 바늘에 올린 건 누굴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부끄러운 정치권 이렇게 정했습니다. 윤 총장도 오늘 조사 결과를 봤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폐암투병 중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 회장은 2008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정관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발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등 기업을 글로벌 회사로 키웠습니다. 빈소는 경남 김해시 좋은금강병원에 마련되며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김광현이 스프링캠프 합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빨간색 머플러가 인상적이네요. 세인트루이스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빨간색 머플러를 걸치고 김광현이 등장합니다. 머리도 은은하게 빨강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박수 받으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7시, 이른 시간이지만 열혈 팬들도 함께했는데요. 이번에 함께 가지 못하는 딸과 아들이 못내 서운한 표정이네요. 윤 선수 때문에 우승했다는 말을 좀 듣고 싶고요. 150이닝 정도는 던지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김광현은 우선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SK의 스프링 캠프에서 일주일간 훈련한 뒤 세인트루이스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 키워드는 영하권 아침 추위와 미세먼지입니다. 내일은 계절의 시계가 다시 예년 이맘때 겨울로 돌아가는데요. 그동안 워낙 온화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온용품 든든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까지 문제입니다.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돼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겠고요. 주말 내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주말 나들이길 불청객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인증된 황사용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고 물을 수시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 감기 가능 지수가 높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워낙 날씨 변화가 심해서 독감 환자도 예년에 비해 절반가량 많은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구가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6도까지 오르고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위가 더 심해지는데요. 입춘인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기준으로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누리꾼이 가장 화난 뉴스는 3번 확진자에게서 2차 전염이 이어지며 태안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3차 환자의 감염 나비 효과는 강남의 음식점 한일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일관이 사과문을 내걸었지만 잘못은 한일관이 아니라 부주의한 3번 환자와 뒤늦게 파악한 보건당국에게 있죠. 다섯 번째 확진자, 격리 전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 난리입니다. 확진자가 본 영화가 대체 몇 시, 몇 회, 무슨 영화였는지를 알아야 2시간 동안 확진자와 한 공간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정보가 워낙 없으니 시민들이 직접 확진자 동선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공유하는 형국입니다. 모두가 마음이 급한데 정부 하는 게 너무 느립니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